오랜만에 왔지만 그때 그 느낌. 그때 그 느낌. 아주 그대로예요. 아, 나 참고로 이거 컴퓨터 이거 교체해야 될 걸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촥 이렇게. 아, 그래요? 네. 이게 방송 송출용 컴퓨터고 이게 게임용 컴퓨터니까. 그러면 네. 상태가 어떻죠? 지금 상태 아주 정상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상태로 지금 켤 수 있는 상태예요? 전원이 다 연결돼 있고? 아니면 그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그럴걸요? 그거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원 켜지긴 켜져요. 그러니까 지금 전원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거? 이쪽은 선 아예 연결 안 돼 있어요. 아, 이것만? 네. 선들은 다 여기고요. 일단 맨 케이블 공유기 어디 있죠? 공유기 저기에 있어요. 아, 그래서 선이 부족하다고? 네. 저게 일단은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요? 뭐야, 설치 이거 뭐 딱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요? 케이블을 연결된 그 상태도 뭐야 이거? 왜 여기에 꼽혀 있어? 왜요? 그렇게 꼽히면 안 돼요? 이렇게 꼽혀 있었어요? 아니면 이렇게 꼽아서 오신 거예요? 아마 그렇게 꼽아서 온 것 같아요. 왜 여기다 꼽아놨지? 왜냐면 이 세팅이 무슨 세팅이냐면 혹시 다른 세팅은 아니겠지? 이거 예전에 김재원 쓰던 그거하고 똑같은 세팅 아니야? 맞을 텐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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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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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에? 에? 뭐야? 이거 왜 컴퓨터 꼽혀 있어요 이게? 아, 원래 컴퓨터가 꽂는 거 아니에요? 이거 원래 데이터 세팅 아니죠, 지금? 네, 까먹어서. 네, 까먹어가지고 일단 아무래도 꽂은 건데. 이게 세팅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일단 마이크를 쓰고 여기 마이크가 이제 USB로 컴퓨터에 연결이 됐잖아요. 이게 게임컴에 연결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USB 케이블을 송출컴에 꼽이고 여기 마이크에 이제 마이크 소리 담은 거랑 게임컴 소리가 이제 송출컴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는 송출컴 소리만 받고 여기는 네. 게임컴이랑 마이크 둘 다 받으니까 그러면 스피커가 여기 가는 게 아니고 여기를 꽂으면 여기가 이제 아웃 네. 여기 이제 마이크 소리랑 게임컴 소리랑이 이 케이블을 통해 가지고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게 꺼고 있었구나.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걸 타고 송출컴으로 들어가서 방송 네. 송출을 가능하게 해주고 게임컴에서는 마이크를 쓸 수 있게 해주고 근데 이 세팅의 문제점은 송출컴에서 마이크를 따로 쓰려면 그러니까 마이크 단독으로 무슨 디스코드만 쓰거나 마이크를 따로 써야 되죠. 그 단점이 있긴 합니다. 만일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은 다른 방식을 써야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캡처보드로 게임컴 소리를 송출컴으로 받고 이거는 마이크만 따로 이 채널을 받고 하면은 아마 가능할 거예요. 예전에 지원님 해줄 때 어떻게 해줬는지 기억이 안 나네. 아, 뭐 요즘은 다르게 해요? 아예? 지금은 장비를 아예 바꿨죠? 아, 예전에는 네. 좀 싸게 한다고 UF를 쓰고 있으면서 그때 UF를 원래 쓰고 있었으니까 네. 쓰고 있는 상태에서 좀 투컴 세팅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해가지고 제가 그때 이렇게 하면 싸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그때 재원님한테 처음 해봤던 세팅. 근데 지금은 이 가격으로 세팅하면 굳이 이렇게 말고 다르게 하는 게 더 괜찮은 세팅이 많죠. 세상이 많이 발전했구만. 그렇죠. 마우스는 그래도 좋은 거 쓰네요? 아, 이거 얼마 전에 그 재원이 형이 컨텐츠용으로 쓴답시고 썼던 거라서 이걸 옮겨야 된다고요? 네, 이렇게 옮겨야 돼요. 왜요? 이게 송출용, 이게 게임용 컴퓨터라서. 어떤 게 지금 스냅플로 바꾼 거죠? 저 같은 거? 이거. 예전에 그 컴이구나. 이사하면서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졌네요. 네, 이사하면서 이게 또 막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어느 정도 안 좋나요, 상태가? 아니요. 딱히 크게 문제될 건 없죠, 이 정도. 맞다, 예전에 이거 펜이 안 돌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사하고 나서 갑자기 돌아가는데 이거 왜 고쳐진 거예요? 뭐 제대로 연결이 안 됐었던 뭐 접점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요? 이사하면서 이제 충격 때문에 다시 접점이 붙었던지. 컴퓨터는 때려가지고 고쳐진다고? 아니요. 아니, 때리면 안 돼요. 그래도 안 지났네요? 그렇게 오랫동안 안 바꿔가지고 나는 AS 기간 지날 줄 알았는데. 다행히 기간이 있더라고요. 오, 구형이었는데 완전 세핑으로 바뀌었네. 네. 오버시스템 가서 한 거예요? 네, 오버시스템 가가지고. 아, 오버시스템 가서 이거 망가졌는데요? 하니까 바꿔줬어요? 쓸 걸로? 처음엔 문제없이 잘 돌아왔거든요? 두 번째 껐다가 켰는데 갑자기 온도가 급상승해가지고 네, 펌프 네. 그때 망가졌던 거여가지고 네. 아마 펌프 제대로 안 돌아서 그래가지고 교체했었어요. 이게 구형 모델은 펌프가 이제 망가지는 경우가 꽤 있었어가지고 네. 요즘 제품은 안 망가질 거예요 거의. 다행이다. 가장 급한 거는 본체가 아니고 모니터죠? 모니터가 60Hz 모니터 중에서도 진짜 옛날 16대 10 비율이었나? 이거 진짜 그런 모니터라. 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쓰던 거라서. 거의 커요온 뒷모습. 아, 뭔가 여기 앞에서 춤추고 싶은데 지금 공익생활을 하기 때문에 못 나와가지고 너무 아쉽다. 춤추고 싶다고요? 네. 오늘 끝나고 저녁 뭐 드실래요? 맛있는 거 있어요? 일단은 그래도 먹을 때는 많긴 해가지고 벌써 거의 다 되는 거예요? 연결은요?
방송을 아 뭐야 야 무사히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나오면 안 돼? 아니 빠르게 빨라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못 알아볼 테니까. 아 그런가? 못 알아볼 테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에헴. 아 이 컴 성능 생각보다 괜찮았었구나. 네. 램 오버도 돼 있었고. 아 이거 왜요? 뭐 문제 있어요? 아닌가? 이거 엄청 시끄러운데? 원래 이랬었나? 어? 얘 원래 안 그랬었는데? 눈쟁님이 고장났다! 제가요? 팬 소리가 개 시끄럽네. 어느 팬일까요? 글카 팬이네?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약간 그런 것 같은데. 뭐 별다른 문제는 아직 없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확인을 해봐야죠 뭐 온도라든지. 충분할 것 같네요. 남아 더네. 드디어 약 8개월 만인가 드디어 고쳐졌다. 제가 그래서 다 말해놨었잖아요. 그 제가 오버시스 연락해서 아마 게렛님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얘기까지 해놓고 다 해놨는데 네. 아, 귀찮습니다 하고 안 가고. 아니 뭐 미루고 어쩌다 보니까 8일까지 갔네요. 제가 힘드실까봐 분해까지 다 해서 그거 하는 거 힘드실까봐. 네. 안 되실 것 같아서 그거까지는 그래서 그냥 오버시스 본체 들고 가라고 한 건데 그거까지 못 하실 줄은. 아잉 아잉. 몰랐죠? 아, 이 컴이 더 뒤에 맞춘 거였구나. 네. 아, 뒤에. 그래서 이 컴이 CPU 제가 막 좋다고 그랬었죠. 네. 되게 좋은 거라고. CPU가 9900K인데, 네. 글카가 1050Ti. 글카만 바꾸면 거의 지금 진짜 좋은 컴퓨터. 네. 진짜 좋은,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진짜 좋은 컴퓨터. 근데 글카가 비싼 게 문제지. 그쵸. 그냥 이거 원컴으로 가는 게 난 나을 것 같은데. 봅시다. 오디오 세팅 끝내고, 녹화나 그런 거 잘 되는지만 확인하면 끝날 것 같네요. 그래야 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인터넷 됐고 OBS 지금 9버전이니까 OBS 업데이트하고. 아 근데 진짜 이렇게 하니까 뭔가 진짜 유튜버가 아니라 진짜 컴퓨터 기사 같아. 아니에요. 유튜버입니다. 유튜버예요. 화면을 받아야죠. 사운드 받는 거는 세팅이 됐으니까. 네. 게임컴 화면을 송출컴으로 받으려면 이렇게 연결을 해야죠. 모니터에다 연결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컴퓨터에다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그래픽카드, 네. 이쪽은 캡처보드. 어. 그러니까 캡처보드가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모니터라고 생각하면 되죠. 어. 그러니까 그래픽카드를 모니터에 연결하면 모니터 화면이 나오는 거고 네. 그래픽카드를 캡처보드에 연결하면 캡처보드가 받아서 컴퓨터 안으로 입력을 시켜주는 거고 게임컴 같은 경우는 똑같이 모니터로 인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세팅 오면 이런 식으로 모니터로 인식이 돼 있죠. 오호 신기하다. 똑같이 복제 모드를 하면 이 모니터랑 캡처보드랑 똑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오호호호호. 아무튼 이거 이렇게 세팅 됐고 그럼 화면은 나오죠? 네. 네 화면은 된 거고 이제 사운드 스피커 이어폰 들리는 거랑 마이크 들어가는 거랑 네. 소리 들리는 것만 세팅을 하면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놓긴 했는데 뭐지? 왜 안 나오지? 뭐 안 나와요? 스피커? 아 마이크 들어가죠? 네. 엄청 크게 들어가네.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피커 나오고 게임 소리 나오고 마이크 나오고 오버워치 들어가서 잠깐 테스트 해보고 오. 그리고 웹캠은 어디다 설치하죠? 어 그건 전 여기요. 대학선. 대학선 정면은 뭔가 얼굴이 커 보여. 그쵸? 아 안녕하세요. 좋아요. 좋아요. 좋았네요. 사운드 조절하실 때 이제 기본적인 거 듣는 볼륨은 이거 조절하시면 돼요. 다른 거는 아무것도 건드릴 필요가 없고요. 네. 나머지는 뭐 끝이에요. 뭐 더 건들 게 없을 것 같은데? 끝? 끝. 너무 간단한데? 너무 간단한데? 너무 간단한데? 얼마 끝났어? 40분? 나중에... 오늘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다. 약간 투 컴퓨터 세팅하는 방법을. 그렇죠. 간단하고. 네. 근데 저는 어차피 이제 새로 세팅하는 분들한테 이 세팅을 추천드리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 다른 세팅 좋은 게 많아서 네. 그 혹시나 그리고 나중에 이제 컴퓨터를 조금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시면 가장 성능 체감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여기다가 그래픽카드만 바꿔서 이거 원컴으로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거 원하시는 대로. 근데 저는 제일 급한 거는 모니터라고 모니터? 그렇죠. 이 모니터 네. 이 모니터 제일 급하니까 이 컴퓨터는 괜찮은 거예요? No. 아니요 둘 다 별론데 둘 다 별론데 게임 모니터니까 네. 왜냐면 이거는 송출 모니터라서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게임 모니터는 그래도 기본 144는 쓰셔야죠. 144 맞죠? 부드럽게 보이는 걸 쓰셔야 게임 실력이 그래도 그나마 더 그쵸? 네 그나마 더 제가 모니터 교체하면 그랜드마스터 갈 수 있다 아, 말도 안 되세요. 말도 안 되세요. 아깝고 네. 끝났습니다. 아 와... 너무 좋네요. 역시 밥? 네? 밥? 밥고? 밥 밥 뭐 드실래요? 밥이요? 맛있는 거 뭐 있어요? 맛있는 거 웬만하면 다 맛있어요. 웬만한 거 다 맛있다.
고기 먹읍시다. 고기. 오케이. 네.